기억이 아마 여기가 우리 숙소예요. 와, 우리 친구. 대박. 못 가! 와, 갑자기 빨았어. 아, 아 무서워, 무서워. 근데, 근데. 오, 언니 보여줘. 한국의 설악산 국립공원을 본 느낌이 어때요? 딱. 아,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다. 아, 맞아요. 어, 진짜 엄청나다. 엄청 커요. 웅장이란 말도 알아요? 네. 대단하시네. 아, 그 다음에는 네. 정상 또 대청봉담 뭐 올라가 보시면. 아, 그래서 다음에 진짜 등산하러 가고 그렇죠. 싶어요. 그럼 설악산에 등산하러 오면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정상 대청봉을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설악산 전체를 볼 수 있고 대청봉에서 저쪽 후곡도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 가을에. 아, 가을이요? 그 단풍이 아유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근데 체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네, 네 그럼. 계속 계속. 등산 좋아하는데 약간 좀 느린 편이긴 해요. 대청봉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한 100시간 정도 걸리죠. 죄송합니다. 그럼 중간에 그냥 산에서 이제. 이쪽에 가장 가까운 코스가 오색 쪽에서 올라가면 6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 정도? 예. 천천히 가도? 아, 예. 한 6시간 정도 되고 내려오는 괜찮네. 길이 조금 있어서 1박 2일 내지는 아니면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네. 게 네, 그렇죠. 야간에 위험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로 또 우리가 여행을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절 자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이 기회가 없어서 절 많이 안 가봐서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좀 좋겠다, 오늘. 맞아요, 오늘. 오늘 날씨도 진짜 맑아요. 네, 최고예요, 맞아요. 어? 저기 스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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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하네요. 네. 템플스테이 했을 때도 이렇게 잘 마셨어. 안 마셨어. 앞으로 그 우리 블랙스완 그 그룹이 미래에서 어떻게 될까? 멤버들이 행복할까? 생각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같이 어우러짐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지내다 보면 식이질출한 게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룹 안에서 평화 행복이 있어야지 그 평화 행복을 밖으로 저는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들은 또 그 사람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듣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 간에 먼저 맞아요. 잘 지내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지? 네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또 백담사에 가셔서 또 스님과 차담하려고 아주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갖기 힘든 또 자리를 또 가지셨네요. 네. 도움이 좀. 예, 조금 좋은,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항상 과거나 미래 생각이 계속 과거나 미래가 가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 네, 그런 질문을 네, 스님한테. 답을 네. 이렇게 툭툭 던져주세요. 그쵸. 그런 답들이 다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더라고요.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네,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스님에게 한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언을 꼭 한, 기억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 이곳 백담사에서 네. 백담 탐방 안내소까지 노르딕 워킹으로 트레킹을 해볼 거예요. 혹시 노르딕 워킹이 뭔지 아시나요? 노르딕이면 북유럽에서 시작된 오 맞아요. 오, 네. 잘 아시네요. 저도 북유럽에서 왔어요. 아 맞아요. 북유럽에서 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르딕 워킹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하나씩 받으시고요. 스틱으로 하나씩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와 이렇게 와. 와 진짜 다른데요 느낌이. 어떻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
거기까지 안 가죠. 저 여기까지 있을게요. 위험할 것 같아요. 자, 스틱을 가볍게 뒤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귀와 어깨, 엉덩이, 복숭아뼈가 일직선이 되도록 곱게 서주세요. 네. 그리고 발을 디딜 때는 발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땅에 닿도록 걸어주세요. 이때 손과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팔이 굽혀지지 않도록 뒤로 곱게 뻗어주세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건너고 잊어버렸어요. 건너고 잊어버렸어요. 잠깐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걷는 게 잊어버렸어요. 오, 맞는데요? 네. 맞나요? 이거 맞나요? 스틱을 자연스럽게 뒤로 놔주시고요. 네. 우리 걸을 때 편안하게 걷듯이 스틱을 뒤로 놓고 손을 쫙 펴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네, 스틱으로 상체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돼요. 네. 와, 안 밀어준대요? 마리엘과 스리아는 손을 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힘을 너무... 바비도 한번 제가 뒤에서 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걸으시는데요. 언니, 잠깐만. 걷는 거 잊어버렸어요. 완전 언니 지금 이렇게 걷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금 느꼈어요. 네. 오케이. 오. 우와. 운동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많이 먹자. 네. 너무 빨리.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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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는 냄새네. 진짜. 우와. 우와. 자, 이제 먹자. 오케이. 예. 먹겠습니다. 이거부터 한 입 먹어볼게. 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운 맛이야. 아, 진짜요? 먹을래? 오케이, 이 정도 먹어볼게요. 가비 좀 먹어봐.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냄새 안 나. 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어. 저는 매운 음식 많이 잘 못 먹죠. 잘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맵지 않고. 맞아요. 그거 매워?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안 매워요. 그거 때문에 딱 적당하지. 네. 다 좋았어요. 약간 뭔가 많이 약간 적당한 느낌? 잠깐. 아, 이 똑같은 그런 이런 거? 아니요. 근데 빈 우리 많이 사용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반찬 너무 맛있어. 진짜. 그럼 다른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을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해? 저는 상추 비빔밥 너무 맛있어서 받았어요. 비빔밥을 추천해드릴게요. 맞아. 생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비건이나 채식 주의자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외국인 친구들한테 네. 한국 요리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비빔밥. 맞아요. 맞아요. 뭐 떡볶이. 떡볶이, 라면, 라면 뭐 이런 거. 근데 황태구이 솔직히 생각도 안 나잖아요. 생각 안 나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한국에 말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런 맛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이런 생선. 맞아요.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 맞아요.
제 목소리 들려요? 들려. 들려요? 응. 아, 좋다. 아, 이렇게 해먹에 누워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네. 네, 너무, 너무 편해요. 네. 여러분들 해먹에 이렇게 눕혀드린 이유가 물론 편하게 이렇게 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을 편하게 올려다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설악산 여행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수십 번 봤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쁜 하늘을 감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예쁜 소원함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